자, 그래서 2과, 그래서 아니 3과 프로그레스 체크 진도 확인 파트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뭐 앞부분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다 바꿔 쓸수 있는 거꼭 알아둬야 된다 했고요. 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is something wrong이죠. 뭐 what's up? What's wrong with you? What's the matter with you? 뭐 what's wrong? What's the matter? What's the problem? 이런 것들이 있다. 오케이. Okay. 뭐, what bothers you?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bother, b-o-t-h-e-r 해서 괴롭히다 라는 동사를 써서 무엇이 너를 괴롭히니? what bothers you? 뭐, 응용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. 오케이. Okay.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뭔가 표정이 안 좋겠죠. 어떤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거입니다. 오케이. Okay.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. 뭐, 약간이란 말. I'm just a little bit. 이라든지 I'm just a bit 이런 거죠. I'm just a bit tired. 그 다음에 이제 시제가 과거죠. 내가 했던 행동이 과거니까 나는 봤었다. 영화를 어떻게 뭐 이거 전치사 뭘 쓴다 했죠. 뭐 my phone이었죠.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2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선생님이 뭐 옛날에 수업할 때뭐 동안 3종 세트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뭐 for냐 during이냐 while이냐 이런 거겠죠. I'm a bit tired. 뭐 a bit 하고 앞에서 수업할 때 a bit 나왔을 때 a bit하고 a little하고 같다고 했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a bit하고 a little이 같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a little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. 뭐 그러니까 a little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a little 뒤에 어떤 시가 오는 경우에 a little의 뜻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. 뭐 a little money 뭐 전에 저랑 수업할 때 a little 뒤에는 북이냐 북스냐 머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말은 a little 뒤에 이게 수량 형용사일 때 여기 뒤에 이제 첫 번째 a little 뒤에 명사가 올 때입니다. a little 뒤에 명사가 올때 그때 a little 보고 수나 양 개수나 또는 양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사용된 거고 a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만 사용 가능하고 왜냐하면 뭐 약간의 양을 얘기하기 때문이다. 약간의 양 약간의 돈이죠. 얘랑 비교한 게뭐 little money고요. Little money, 그러니까 뭐 비교했습니다. I have a little money 하고 I have little money 하고 다르다.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주머니에 한 3,000원 정도 있으면 이 친구는 뭐 I have a little mone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나돈좀 있어. 근데 내가 뭐 이제 지금 뭐 내가 어른이고 뭐 예를 들어서 한 40살 먹은 아저씨인데 뭐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 모여라 이랬어. 그런데 뭐내 주머니에 3,000원 있다. 그럼 그때는 I have little money. 그 다음에 I have little money 할때 little은 이 표현 little money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다? not이 들어있다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I have little money의 뜻은 나는 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고 I have a little money 나는 돈이 좀 있다 이런 표현으로 다르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뒤에 명사가 올 때입니다. 셀수 없는 명사가 올 때고요. 이 뒤에는 a little 뒤에는 여기에 형용사가 왔죠. 그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a little의 첫 번째 뜻은 약간의 라는 뜻이지만 두 번째 뜻은 살짝 약간 뭐 어찌 어떤 만든다 어찌 피곤한 약간 피곤한 뭐 이런 뜻이다. 얼리트리 여러 가지 뜻이 있다.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3과 시험지를 만들고 있는데 3과 시험지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얼랏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. 얼랏. 3과 주요 문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, 그건 뭐 설명할 때 합시다. 뭐 a lot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. 뭐 a little tired. 그 다음에 뭐 I watched 하겠죠. 뭐 I've watched 했네요. I watched 해도 현재 완료로 어떤 행동을 완료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. I watched 무엇을 a movie겠죠. 뭐 my phone, on my phone. 그 다음에 2시간 동안은 for 2 hours겠죠. 뭐 숫자 시간 단위 동안할 때 for 쓰고 어떤 것 이거랑 비교해서 어떤 것 동안할 때는 이게 during my vacation 뭐 이런 식으로 during the summer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를 이런 것들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니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I'm just a little bit. I'm just a bit. A little tired. I've watched a movie on my phone for 2 hours. 그러니까 피곤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그게 바로 이유구나. 네가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눈이 충혈되어 있는 이런 표현이 앞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 똑같은가? OK.
오케이, 그거군요. 그래서 that's because야, that's why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. That's why죠. That's why고 이 why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? The reason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. That's the reason. 그 다음에 you, 이 표현은 어떻게 해? You have red eyes. 너는 빨간 눈을 가지고 있다.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. That's why you have red eyes. 그 다음에 따뜻한 수건을 한번 놓아봐라. 자, 이거 시험 삼아 뭐 해보라는 표현이죠. 그렇죠? 시험 삼아 뭐 해보다 할때 try 뒤에 문법적으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목적으로 올수 있고, 그 다음에 동 명사도 목적으로 올수 있는데,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이러한 구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뭐 over your eyes라든지 on your eye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. 그래서 that's why 하겠습니다. That's why you have 무엇을 red eyes. 그 다음에 한번 놓아봐라. 뭐 놓다 두다가 put이나 place 같은 동사가 있으니까 try putting 하면 되겠죠. Try putting a 뭐 towel 셀수 있으니까 a 쓰겠죠. A warm towel 어디다가 over your eyes 이렇게 하겠죠. 오케이. 그래서 이런 것들 because 오면 안 된다는 거 하고 the reason이고 you have red eyes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try 뒤에 이 동사의 형태. 아, 참, 그리고 이제 또 삼과 시험 문제 중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게, 동사의 형태가, 뭐,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동사 원형이 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, 풋은 3단변식이 풋풋풋이네요. 뭐, 두 번째 녀석이나, 또는 세 번째 녀석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런데, 뭐, 첫 번, 동사 원형이냐, 과거형 써야 될 자리냐, 아니면 PP형 써야 될 자리냐, 아니면 또, to do를 써야 될 자리냐, to put을 써야 될 자리냐, 아니면, 푸팅을 넣어야 할 자리인가 이런 것들도 기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삼과에서 우리가 이거는 뭐냐 뭐 want 뒤에는 enjoy 뒤에는 try 뒤에는 like 뒤에는 뭐 이런 얘기 쭉 했었습니다. 그렇죠? 그런 것들 기과의 주요 문법이에요. 삼과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다. 이 동사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삼과 본문 오늘 시작할 건데 그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오케이, 뭐 이런 표현이고 한번 이제 충고하는 표현이죠. 그러니까 충고하는 표현이니까 여기에서 뭐나 약간 피곤해, 영어 2시간 동안 샀어.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?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.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? 나 너무 피곤한데 충고 요청하는 표현.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?를 이 사람이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랬더니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예, 충고받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, 그래서 하나의 대화가 뭐, think I something wrong. 어떤 남자애가 이번엔 앞에 프로그레스 체크 앞에 뭐 저기 앞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남자애가 뭐 이렇게 밤새도록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까부터 얘가 문제를 일으키네. 잠깐만요.